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탓하며 살기는 쉽습니다. 하지만 그 아픔을 축복으로 만든다면 근사한 미래가 우리를 맞을 겁니다. 다음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에디슨의 긍정 유머. 에디슨이 어렸을 때 신문팔이하다 기차 사고로 청각장애가 되었습니다.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.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까?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. 저는 청각장애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덕분에 연구에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. 손가락 4개의 피아니스트 히아의 긍정 유머. 저는 내 손가락인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. 만약 제가 열 손가락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. 내 손가락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내 손가락이 감사합니다.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잭 캠필드.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 정상인이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1만 가지 정도였다.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에는 1000 가지 정도가 줄어들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9000 가지 정도이다. 하지만 나는 잃어버린 1000 가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기보다는 아직도 할 수 있는 9000 가지를 하면서 살고 있다. 나는 아직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